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별설교로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이 너를 살리고 지금까지 너를 잇도록 한 그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 십자가를 증거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역시 자신이 할례 받았다는 것과 또 행위로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이와 같이 자기 육체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집을 자랑하기도 하고 좋은 직장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자녀가 잘 되면 그 자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그 자랑거리를 찾고 찾으며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진짜 자랑하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 말씀은 참 잘 알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저처럼 자랑할 것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가려고 했을 때에 여러 염려하셨던 아버지께서 반대하셨어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반대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목소리가 안 좋잖아. 저는 목소리조차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감리사님을 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 한참을 들으신 감리사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그 김 전도사는 뭐 아무것도 없네? 그 예수님밖에 없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저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말리엘 학부에서 그가 수학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자랑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한 걸까요? 그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고 그 사람이 어떤 학문을 했고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잠깐은 변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았고 우리는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십자가를 만약 뺀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이라곤 오직 죄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 선한 목자교회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역해왔습니다. 이 선한 목자교회에서의 부목사의 자리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부러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선한 목자교회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하나는 다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저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삶이 변화되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15년 전만 해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2005년에 목회자의 길을 가려는 것을 그냥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저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들 눈만 피하면 이중적이고 거짓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죄로 가득한 저의 모습 때문에 더 이상 이대로는 목회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005년 1월에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을 이제는 접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강하게 주셨던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겠다. 내 안에 사는 기쁨을 맛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막연하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제 가슴 깊이 파고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것은 저의 죄의 문제가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이 눈물의 시간이었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사역할 때도 늘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제 삶을 놀랍게 바꿔놓았어요.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저를 만나주셨고 저는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어요. 십자가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자랑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선한 목자교회에 다니는 것을 이 교회의 식구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길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이 선한 목자 교회를 자랑할 때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건물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 수입니까? 제가 성장하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선한 목자 교회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다음 달에 수서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로 부임하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빨리 진행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청빙이 처음 거론될 때에 제가 아내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가 지금 갈 수나 있겠어? 담임 목사님이 설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뺄 수 있겠어? 제가 아내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소개하는 글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황한 어떤 말보다 그냥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 함께 교회를 섬겨갈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섬겨야 하는지 다섯 가지를 하나님께서 정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역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자랑도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교회와 그 성도가 십자가를 자랑하는지는 흔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흔적이 있었어요.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여기서 흔적이라는 것은 옛 사회에 노예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불로 지져서 지워지지 않도록 한 그 표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지워지지 않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며 얻었던 그 많은 상처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 순종하다가 몸에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돌로 맞아 죽을 위기에도 있었고 매를 수없이 맞기도 했습니다. 그의 몸 안에는 엄청난 상처들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얻게 된 상처요 흔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는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TV를 보는 중에 온몸에 있는 문신 때문에 자신의 삶을 참 후회하는 한 사람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그에게는 평생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제는 그 문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진짜 잘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선한 목자 교회를 떠나려고 하다 보니 잘한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참 부끄러운 흔적들만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혈기 왕성할 때 전도사 시절에 부장님에게 막 분노를 쏟아냈던 그런 흔적들, 제 권위자에게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했던 흔적들,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었던 흔적들.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흔적들을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사랑으로 그 흔적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지 못했을 때에는 다 이렇게 살아가고 그로 인해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은 이제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사랑의 흔적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눈물의 흔적이 있고 기도의 흔적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사역하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다 기억나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도 주님께 순종했던 것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마음 주셔서 그 주님 믿고 따라서 순종했던 그 일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은 먼저 천국에 간 고 김대영 권사님과 함께 모란역에 가서 노숙자분들을 섬긴 것이었어요. 지금이야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도시락도 제공을 해드리지만 그때는 초창기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노숙자분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컵라면 하나씩 들고 모란역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 컵라면을 제공해 드렸어요. 그 중에 몇 분들은 봉고차에 태워서 저희 교회 지하 4층에 있는 샤워실로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그분들 목욕을 시켜 드렸습니다. 사실 그분들과 봉고차로 타고 오는 것도 고통이었지만 그분들 목욕 시켜 드리는 것은 진짜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 생각,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흔적이 저에게는 지금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입니까? 아니면 죄의 흔적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반대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이것도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십자가만 자랑한 흔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동행한 흔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편한 길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은 십자가로의 부르심입니다. 고난과 어려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생긴 흔적은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제가 교구를 담당할 때에 한 집사님께서 급하게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셔야 됐어요. 그런데 그 간 이식을 해준 것이 다름 아닌 30대 초반에 결혼하지 않은 집사님의 딸이었습니다. 딸의 결심은 정말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어요. 딸도 얼마나 고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이 몸에 상처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딸에게는 부담이 됐을까 싶었지만 주님 주신 마음에 딸이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수술하는 날 병원에 신방을 가면서 제가 차 안에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딸의 마음은 어떠할까? 가서 어떤 말로 위로해 주면 좋을까? 그런데 그때 번뜩 드는 마음이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한 이 상처는 이 흔적은 영광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부모에게 평생이 효도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런 기회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은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자매에게 오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어요. 자매 정말 잘했어요. 아마 자매는 이 흔적을 아마 자랑스럽게 여길 겁니다. 나중에 자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될 건데 그때 아마 아이는 자매에게 물어볼 거예요. 엄마, 그 흔적이 뭐예요? 그러면 아마 그때 자매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겁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가 아프셨어. 그때 간 이식을 해준 이 흔적이야. 아마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번뜩 드는 마음이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흔적은 영광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난 상처와 흔적은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새겨진 그 자리는 우리에게 결코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자리는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난달에 뇌종양 수술을 받으셨어요. 아직도 머리에는 큰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까 굉장히 부끄러워하셨어요. 그래서 모자도 사고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그 상처의 흔적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흔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아버지의 삶을, 우리 가족의 삶을 얼마나 세밀하게 이끄셨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난 상처와 흔적은 영광입니다. 기쁨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 끝으로 제가 20, 30대를 보낸 이 선한 목자교회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든 만날 기회가 있겠죠.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한 흔적을 가지고 함께 만나서 그것을 간증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가 섬기게 될 그 교회가 이 시대에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한 흔적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선한 목자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과도 같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을지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특별히 선한 목자 교회에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눈이 열렸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의 소원이 바뀌게 되었어요. 전에는 제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저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오직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저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행복한 목회자가 되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과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도 큰 사랑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키워주셔서 제가 임마누엘 교회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부모님 같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감사합니다. 아마 십자가 외에 저에게 자랑할 것을 하나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아마 두 분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저도 이제 마흔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좋을 때예요. 아주 좋을 때죠.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마흔이 이제 적은 나이 아닙니다. 평생 전할 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두 분을 통해 제가 평생 전할 그 말씀 붙잡게 되었습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평생 전할 그 말씀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정말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사역하는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하고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나만 좋게 내 영이시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육체를 자랑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를 살리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한 그 흔적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그 동행의 흔적을 써내려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십자가로 이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삶에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만 사랑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의 삶, 하나님 아버지 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삶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한 흔적을 써내려가는 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십자가로 이끄시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체를 사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문을 열어 진짜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십자가밖에 사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같은 삶을 새롭게 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주님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그저 열심히만 살아왔습니다. 그저 우리의 육체만 자랑하고 또 그 자랑거리를 찾으며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의 마음의 결론으로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제 삶을 새롭게 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한 흔적을 써내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편한 길 구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저도 완전히 건져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선한 목자교회에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었습니다. 종도 어디를 가든 십자가를 자랑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보다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김정호 목사, 김국균 목사, 최충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 주님 속히 석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십자가 자랑하며 사역하는 현장마다 예수의 흔적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